하겠습니다. 이몽규 선수와 김명원 선수에게 웃어? 아유, 이렇게 해설자는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어야지. 자, 가죠. 네,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몽규 지명당했는데 이몽규 선수가 순위가 높아요. 예, 이제 김명훈 선수를 잡으면 됩니다. 자, 준비하세요. 5천 개 받으셨는데 바깥 하셔야지. 아니 뭐 이거 뭐 가만히만 있어도 뭐 김명훈 선수가 이길 건데 뭐 따로 중계를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몽규 선수의 단점만 찍겠습니다. 단점이 있어야죠. 아, 지금 뭐 드론 자체가 이상하게 튀어나와요. 예, 드론 미나를 붓는 것부터가 단점이네요. 저기 미나를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다 미나를 붙이는 이몽규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러면 돈 수급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별풍선을 천 개를 선물해주신 포기님과 함께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KCM 종족 최강전. 와, 김명훈 선수 드론 움직임에 포스가 있어요. 라바까지 움직이네요. 라바를 끌어오르는 스킬까지. 와, 오늘 김명훈 선수는 유닛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 겁나게 질러주고 계십니다. 야, 고맙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예. 또 예. 구드론. 이 말은 즉슨 이몽규 선수를 또 밑으로 보고 있다. 이 생각이거든요. 아니죠. 무서운 거죠. 뭔가 초반에부터 그 불리하게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김명훈 선수는 그냥 에이 뭐 지금 예. 김철민 팀은 다 구드론만 해도 이기겠지. 야, 역시나 구드론 출발. 예. 네. 자, 이몽규 선수는 차분하게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 김명훈 선수가 왜 이몽규 선수를 지명을 했는지. 만만하거든요. 구드론 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예.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예, 고석현 선수랑 똑같은 빌드를 쓰고 있는 이몽규 선수예요. 예. 자, 대답이 어떤지 보도록 하죠. 김명훈 선수, 이몽규 선수 왜 지목하셨나요? 해설해 보세요. 뭐 왜일까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맛집 줘보십시오. 맛집.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전태규 팀에서 지금 맛집 탐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장 맛있는 집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핵 불닭 볶음면 마저만 보실래요? 아, 거기 핵 불닭 볶음면 같은 선수가 있나요? 아, 그럼 이몽규. 지금 보면 이몽규 선수는 거의 이몽규 네, 신라면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홍라면. 한번 내일 화장실에 가서 혼이 나봐야지 이몽규 선수의 매운 맛을 보고 말이죠. 네, 이몽규 선수 혼 구멍이 난다고 하죠. 아, 홍구멍을 이몽규 선수가 직접 당한다는 소린가요? 자, 노란색 저글링 뜁니다. 아까랑 양상은 똑같습니다. 저글링이 발업이 되어 있을 때 저글링과 드론들이 나와서 블로킹에 예. 잘 성공을 하고 최소한의 드론 피해 그리고 이제 뭐 스포어 운영인데 아까 고석균 선수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요시. 자, 이몽규 선수 대응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몽규 선수. 자, 우리의 이몽규 선수 드론과 함께 싸웁니다. 드론 둘을 데리고 나오고 있는 이몽규 선수. 우리의 네. 이몽규 선수. 김명훈 선수라면 저글링 날아서 이몽규 선수. 그렇죠, 흔드는 플레이 좋아요. 자, 본진 쪽으로도 뛰고 일부가 또 앞마당 쪽으로 가는데요. 이몽규 선수 이러면 뇌정지 오거든요. 야, 4대3 싸움을 하고 있는 창조경제 이몽규. 자, 이몽규 선수의 여기저기도 저글링이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몽규. 예, 네, 뭐 두드려 맞는 게 뭐 이몽규 선수의 뭐 특기인가요? 자, 막을 수 있어요, 이몽규 선수. 예, 네, 현역 시절에게는 선배들에게 두드려 맞고 지금 시절에는 또 김명훈 선수에게 두드려 맞고 있네요. 자, 더 드롤 동원해서 수비에 나서고 있는 이몽규 선수. 예, 네, 이몽규 매번 매를 불러요, 매를. 할 수 있어요? 네. 자, 올림픽 펜싱 보셨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상, 매를 박상현 선수 같은 그런 네. 드론은 공격 유닛이 아니거든요. 막고 있습니다. 왜 돈을 캐야 되는 놈들이 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막고 있어요. 자, 스파이어 테크를 먼저 밟아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몽규 선수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 테크가 스파이어. 김명훈 선수가 스파이어로 올라가고 있죠. 역시 김명훈 선수의 화려한 움직임을 보고 그렇군요. 네, 김철민 캐스터님이 착각을 하셨네요. 김명훈이 우리 팀이었으면. 야, 역시 김명훈 선수 클래스 있는 인정 낚였다. 네. 예, 움직임 있는 선수입니다. 그거는 인정. 근데 지금 제가 낚였습니다. 이몽규 선수가 지금 그나마 잘 막은 게 드론도 한 마리도 안 죽었고 예. 이렇게 그럼요. 예, 스포 운영이 아까 고석균 선수보단 좋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아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김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잡을 겁니다. 자, 아까랑 좀 상황은 비슷해요. 원해 처리 상태의 김명훈 선수고 일단은 수비를 하는데
가죽 완벽하게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몽규 선수. 네, 이몽규 선수는 이제 예. 스포어 콜로니를 짓고 저글링으로 활약을 하면서 드론을 최대한 보충해주고 특가스를 먹고 비탈 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아, 김명훈 선수가 그거를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자, 태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더 빠른 김명훈 선수이긴 합니다만 자, 이몽규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뭐 아까 같이 스포 콜로니 뭐 이상하게 지어서 막 드론 막 두드려 맞고 막 스파이어 날라가고 스포니플 피 흘리고 인구수 조절. 아, 예, 네, 이제 비탈리스크를 찍기 위해서 원해 처리이기 때문에 라바가 모자르거든요. 오버로드도 모자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인구수 조절을 위한 저글링 두 마리 험납. 자, 아까 그 고석현 선수에 비해서 지금 스포 콜로니 대처가 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네, 자, 스포 콜로니는 뭐 잘 지어 주고는 잘 지어 주고 있어요. 잘 지어 주고 있어요. 네. 빈틈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몽규 선수의 이몽규 선수 저글링이 드론을. 야, 이몽규 선수 저글링 두 마리. 자, 이거 온 거죠? 빼낸 거거든요. 끄집어 낸 거거든요. 네, 저글링 두 마리가 와서 일단 할 건 없죠. 앞마다 해처리 취소. 앞마다 해처리 취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몽규 선수 저글링. 자, 앞마다 해처리 취소 못하네요. 취소. 자, 드론. 자, 그래요. 드론. 이몽규 선수 드론. 기어이. 안 죽은 거에 큰 의미가 큰 거죠. 해처리 하나를 부시려고 저글링을 다 죽었어요. 이몽규 인구 선언입니다. 인구 바꾸는 네? 겁니다. 이몽규 선수 해처리 하나 깨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 죽고 그러면서 시간도 벌면서 스포 콜로니 공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해놓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해처리 다시 지면 되는 거고요. 김명훈 해처리 타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김명훈 선수죠. 지금 아직 또 우리 박주호 선수의 저주는 걸려있네요. 오버 하나 잡고 해처리 취소시켰으면 이몽규 선수가 이득 아니냐. 그렇죠. 저글링은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글링이 없어요. 주요 병력은 뮤탈리스크입니다. 저 라바들이 지금 저글링으로 나올 게 아니라 드론 나와서 지금 투캐스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스포 콜로니 딱 쌍으로 지어져 있고 수비되고 있고 발 묶였잖아요. 뮤탈리스크 발 묶였어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저글링을 꼬라박은 거죠. 원래 저글링이 안 가도 되는데 본진 들어왔어. 네, 저희 박주호 주장에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글링 꼬라박는 거예요. 저거는 자, 신경 못 쓰면 드론으로 죽여요. 저글링을 그냥 이게 바로 바크로맨서 박주호 주장. 뭐 박주호 박주호 팀의 축복입니다. 철민 형님 별풍 2000개 쓰면 소리 질러주나요? 사랑합니다. 엔살자님. 근데 그동안 제가 종족 체감이라서 많이 뽑아봐서. 자, 일단은 스포콜로니 그렇죠. 든든하죠. 뭐 그래봤자 드론도 죽고 있고 드론도 돈 못 캐고 있고 투가스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앞마당 해처리를 지금 핀 의미가 없어진 이몽규 선수죠. 조금만 버티면은 이몽규 선수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원해처리 상태에 김명훈 선수. 이제 김명훈 선수도 이제 투해처리 곧 터지거든요. 스파이어도 고석현 이몽규 선수의 스파이어도 곧 터지거든요. 이몽규 선수는 스파이어가 터지는 게 아니라 게임이 터질 겁니다. 아닙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앞마당 해처리가 터지고 앞마당 해처리가 터지면 이몽규 선수는 게임이 터지고 저 빠져있는 그 5시 반 지역에 머물러 있는 저글링들이 굉장히 지금 김명훈 선수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저글링들 뭔가 큰일을 할 저글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쟤네들이 울트라가 될 운명이었는데 울트라 역할을 해줄 거예요. 예. 주인을 잘못 만났거든요. 울트라로 탄생해야 되는 저글링들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아직은 좀 일러서 자, 그만 못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콜로니 때문에? 자, 저글링 다수예요. 이몽규 하면 저글링이죠. 김명훈 하면 뮤탈입니다. 아, 근데 뮤탈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저글링들 열심히 잡아주고 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난 저글링들. 자, 저글링! 저글링들은 죄가 없어요, 지금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 다음 생에는 꼭 김명훈! 자, 김명훈 선수의 저글링이. 저글링으로 태어나 자, 이제 살림살이를 갖추고 일찌감치 투회 처리를 간 이몽규 선수가 뮤탈리스크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몽규 선수는 스포 콜로니를 믿고 예. 뮤탈리스크 빈집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양방향 공격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이고 이제 김명훈 선수는 잘 방어를 해서 공중만 잡아주고 뮤탈리스크 엄만 안 뒤쳐진다면 무난하게 김명훈 선수가 이길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위너스 데이입니다. 편파 중계 데이예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지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역시 이몽규 선수. 자, 이몽규 선수의 뮤탈리스크 스포 콜로니 양방향 공격인데 김명훈 선수가 안 당해요. 김명훈 선수 안 당합니다. 양방향 안 당해요. 자, 본진에 있던 그 드론 그러지 않아도 좀 가난한데 김명훈 선수가 드론 보세요. 드론 보이세요? 보면 잘 막았습니다. 예, 가난해요. 지금 이몽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예. 뮤탈리스크 본질 그리고 앞마당에 저글링 양방향 공격밖에 없었는데 가스 예 맞습니다. 지금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는 이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거든요. 자,
상황이 그래도 솔직히 말해봅시다. 솔직히 말 상황은 지금 그래도 이몽규 선수가 낫잖아요. 해설가 전부 달았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몽규 선수는 스코어 콜러지를 믿고 뮤탈은 빈집만 다니면서 다른 쪽에 가스 멀티를 하나 피고 그 삼가스를 돌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몽규 선수가 무조건 잡습니다. 잡는 건 맞는데, 김병훈 선수가 그때 타이밍이 아 이몽규 선수 웃고 있잖아요. 좋은 별님이 콩구 이몽규 선수가 들어온 만큼 투가스에 뮤탈 따라가면 그렇지. 개념이 없는 거죠. 하늘 같은 선배가 그러는데 웃고 있어요. 전태규 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김철민 방에 있는 분들은 스타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 이몽규 선수 개념이 없네요. 선배랑 게임하는데 웃고 봐. 있어요. 3회 처리. 미친 거죠. 선배랑 게임하는데. 승부세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웃고 있어요. 자 웃어야지 그럼. 이게 유리한데. 이게 보면은 정식적인 경기를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자 이몽규 선수 화이팅. 자 폭죽 준비할게 이몽규 선수. 자 노크. 지금 김명훈 아, 선수는 뮤탈 쌌어. 방위로 우리 아니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방위로 됐구나. 김명훈 선수는 아 자꾸 다키네 오늘. 원래 멀티를 깨러 가면은 이몽규 선수가 빈집으로 올 거거든요. 스파워 콜로니를 믿고. 그런데도 이건 봐야겠다. 김명훈 선수라면은 김명훈 선수라면 이걸 이건 봐야 돼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차이가 나고 그 대신 만약에 김명훈 선수 이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파수의 저기 스쿼즈 같이 왔어요. 이몽규 선수는 지금 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스코어 콜러님을 믿고 비칼은 빈집만 다니면서 드론만 털어줘도 이기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이몽규 선수의 머리라면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겠죠. 자 일단은 이몽규 선수는 업그레이드나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몽규 선수도 방위럽이 됐어요. 방위럽 됐어요. 자 이러면 해볼 만하죠. 컨트롤 이몽규 선수의 그 아름다운 컨트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몽규 선수를 지금 싸워줄 이유가 없거든요. 싸워주면 바본 겁니다. 이몽규 자 뒤쫓는 스커지를 컨트롤해주고 있는 홍규 선수 이러면서 뮤탈리스크가 이몽규 선수는 빈집만 가는 움직임을 보여줘도 12시에 스코어 콜러니가 완성이 되고 삼각사 돌아가는 순간 수식 김명훈 선수가 힘들어지는데 예. 지금 이몽규 선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역으로 치러 갑니다. 자 그래서 해처리를 지키는 것보다 역으로 치러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 원래 이게 지금 스코어 콜러니 운영을 하는 저그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몽규 선수 지금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니 지금 자 드론 대피하고 있고 백업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늦어요. 자 그 사이에 드론 피해를 입고 있는 치고 빠지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네 지금 그래봤자 드론 두 마리밖에 안 죽었고 해처리 부셨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아직까지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저 밖에 나와있는 뮤탈리스크들만 김명훈 선수가 다 잡아준다. 그러면 이몽규 선수 유리한 상황 바로 뒤집히는 거예요. 자 사이사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몽규 선수 보세요. 컨트롤 보세요. 컨트롤 두 부대의 뮤탈리스크를 컨트롤해주는 이몽규 선수. 저거는 그냥 컨트롤이 아니라 도망간다고 그냥 무빙 찍어놓은 거죠. 자자자자자 네. 스커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죠? 솔직히 말해서 경기는 김명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스포어 콜로니가 있기 때문에 저그 본진으로 공격하기 약간 무리수가 있고요. 뭐 근데 이몽규 선수도 있잖아요. 스포어 콜로니가 네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를 공격을 못 가는 상황이고 이몽규 선수는 저 스포어 콜로니를 믿고 다른 쪽에 해처리를 핀과 동시에 해처리를 공격을 오면 그때 빈집을 가서 뭐 드론들을 싹 다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양방향 이런 전략적인 머리 싸움이 필요한 이몽규입니다. 이몽규 선수는 다시 한번 세 번째 처리를 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명훈 선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김명훈 선수는 지금 네. 선택권이 없어요. 김명훈 선수는 선택권이 뭐가 있냐면은 12시 해처리가 펴졌을 때 12시에서 어그로를 끌든가 아니면 이몽규 선수가 빈집을 왔을 때 저 빈집 뮤탈들을 다 잡아먹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이몽규 선수 앞마당 쪽을 노리고 있는 그런데 뒤를 잡았어. 뒤잡혔어요. 이몽규 공격 마녀도 맞았죠. 마녀도 맞았어요. 이러면은 12시 쪽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12시가 완성이 되면 그럼 완전히 경기 기울고 김명훈 선수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김명훈 선수라면은 이몽규 선수의 실수를 유발해서 역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몽규 선수는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죠.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몽규 선수는 그냥 방어만 하고 있다가 방어만 12시에 스포 콜로니가 완성이 되면 12시를 지키는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고 12시에 김명훈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이 공격을 오면 그냥 빈집을 가버리면 되는 네. 이몽규 선수인데 김희님 그렇잖아요. 이제 뮤탈리스크도 이몽규 선수가 더 많죠. 보실 줄 안 되니까요. 자 이몽규 선수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킬 것인지 빈집이 옆구리 선택을
공중전. 어, 자, 스커지 나오네요. 스커지 날아오고 이제 스커지. 자, 여기 이 공중전 한타가 끝납니다. 이 한타가 모든 걸 말해줘요. 와, 방이형, 방이형, 이몽규 방이형. 경기 끝났습니다. 이몽규 웃어요. 이몽규 웃어요. 상대가 안 되지. 이제는 얘기 끝났습니다. 이몽규는 예. 저거를 GG를 친 건데 본인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모르고 GG를 아니에요. 쳤네요. 예. 이몽규 선수 생각이 없나요? 저희는 예. 피를 두 개를 치든 피를 세 개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아, 이몽규. 아, 우리 이몽규. 자. 지지고 나오겠죠, 이제. 왜 이몽규 선수는 본인이 이겼는데도 진 줄 알고 GG를 순간적으로 쳤다가 어라? 아닙니다. 너, 이런 거죠. 저 웃음거리니까요. 예. 웃은 거예요. 나 같아도 웃겠어요. 얼마나 지금 신나겠습니까? 나를 지명해? 어? 고마 지지! 이몽규 선수 승리! 이몽규 선수 승리!